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마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고요. 각 다리에는 발가락이 3개씩 나 있습니다. 긴 꼬리와 머리,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15cm 은박 색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 영상에서는 20cm, 약 20cm 정도 되는 갈색 풀먹인 한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이 종이를 20등분, 20등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5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분을 하는 방법은 먼저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다음에 또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절반을 접어서 끝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맞추어서 표시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과 4분의 1 지점이죠. 여기까지. 이 대각선과 만나는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 부분이 5분의 1 지점이 됩니다. 5분의 1 지점, 5분의 1을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끝부분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4등분 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접어줍니다. 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5등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도 5등분을 해줍니다. 만나는 이 부분.
5등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접어서 10등분을 만들어 주세요. 10등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더 접어서 20등분을 만들어 주세요. 모두 20등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절반씩 절반씩 접어서 20등분을 만들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20등분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가운데 부분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맞은편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머리 부분이고 꼬리 부분이 됩니다. 이 꼬리 부분.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부분들을 잘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도마뱀이 완성이 됩니다.